그게 없어진 게 그 시험지인 거예요. 대학 며칠 뒤에 봐야 할 시험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중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을 해요. 그 대학의 경비 과장이었는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을 하신 거죠? 2000년이요. 2000년이요? 네, 그 20년 됐죠. 아, 정말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를 방송에 데뷔시켜준 프로그램이죠. 만약 그 목표 달성된다면 그 많은 것들은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학적인 과정들이었다라고.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 멋진 차와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시도했던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략 한 75에서 80% 정도는 독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동사냉장 입구까지는 갔을 가능성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프로파일러는 정확하게 뭐 어떤 그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프로필. 어떤 사람의 이력, 나이, 경력, 이력, 경력 뭐 이런 특성들. 네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범인의 프로필이죠. 그것을 뽑아내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문이나 DNA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정됐다면 프로파일러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 이 범죄 현장에 남겨진 특성들을 가지고 처음에 범죄 현장에 어떻게 접근을 했고 피해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행동을 저질렀고 얼마나 머물렀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것들을 이제 흔적을 찾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 교수님 계신 곳에 가서도 촬영을 하지만 보통 이제 배수로나 이런 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범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갈 때 아, 그런 걸 보면서 막 집중이 확 되더군요. 아니 그 여기 보니까 이제 프로필에 그런 게 있습니다. 89년에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1990년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에 화성 지역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화성 연쇄살인사건 현장 부근에서 아홉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열 번째 살인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제가 화성경찰서에 발령받은 게 1990년 8월인데요. 3개월 지나서 그 여중생 김양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사건 현장에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차 사건의 이미지, 피해자의 모습, 상처, 현장 이런 것들은 영원히 저에게 남아있죠. 그 범죄자가 또 다른 범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파일러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이 범죄자를 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모자르는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손실된 상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2012년에 한 그 방송에서 표창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이걸 딱 예측, 이게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예. 이춘재, 당시 복역 중이었죠. 이거를 그 당시에도 뭔가 이 분석을 하시면서 확신을 좀 하신 건가요? 뭐 사실 그건 기본이고요. 프로파일링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 건지. 범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 이런 것들은 그 스스로가 이 범죄적인 욕구와 충동이 대단히 강해져 있고 강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중단되었거든요. 예. 그게 의미한 바는 뭐냐면 그런 유형의 연쇄살인범은 결코 스스로 범행 중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동일범이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는 신호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다. 다른 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이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란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맞았을 때 본인 진짜 어떠셨습니까? 저는 첫 보도를 보고 못 믿겠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꼬투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범인이 나타나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1986년에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처음으로 DNA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 86년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8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현장 DNA 증거를 확보를 하긴 했는데요. 네. 그때 워낙에 초기였잖아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DNA 검사하는 기기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기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 시료 보관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러한 기법 발전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그걸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예,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옷가지들을 현장 수사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야. 후배들에게 물려줬던 그 현장 옷가지 일부를 다시 국과수에 한 번 큰 기대도 없었죠, 사실은. 전 진짜 잠깐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기필코 이 범인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야, 이 의지가 결국 예?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근데 소름 끼친 일이죠. 뭐 처음에는 뭐 당연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의뢰를 했을까?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증거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고 이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이춘재 같은 경우에 진술을 보면 가장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감정의 동요 없이 진술해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프로파일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입증한 이제 샘플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야말로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심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을 자백하기에 이른 개가를 결국은 프로파일러들이 보여줬다. 절대 미제 사건으로 덮이지 않는다. 시효가 끝난 사건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진범을 잡아낸다.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저는 뭐랄까 너무 그냥 그 감사함 있잖아요. 고마움, 감사함 이 감정이 그냥 압도를 했었어요. 이춘재가 잡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그나마 그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이 부채 의식이 그래서 조금은 되게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건 뭐니까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은? 아, 1992년 2월이죠. 그 당시에는 아, 이게 저 의원님으로서 얘기보다 역시 이게 좀 아, 이런 이야기가 프로파일러가 이게 좀 사람을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아주 네?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제가. 아, 그러니까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래요. 아, 저 근데 뭐가 약간 한이 맺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찰대학 간 것도 그렇고 네. 경찰대학에서 오직 나는 셜록 홈스처럼 빨리 나가서 범죄 수사를 해보고 네. 싶다. 그때 이제 1992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기대학, 후기대학 있었잖아요. 있었죠. 시험지는 모두 그 고사장, 시험장으로 배달된 상태입니다. 네. 제가 형사 당직을 서는 날인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밤에.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곳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큰일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그 시험지인 거예요. 대학 며칠 뒤에 봐야 할 시험지.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중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을 해요. 그 대학의 경비 과장이었는데 네. 이분의 동생이 대전 지역의 아주 유명한 조폭이었고 상당히 많은 송사에 걸려 있어서 돈이 크게 필요한 상태였고 이분의 사주를 받아서 실행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던 용의자가 있거든요. 용의자가? 예, 경비원을 하셨던 분 정모 씨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자백도 받았어요. 근데요?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져간 시험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어디 있느냐?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화장실에 거기서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손으로 정화조를 팠어요.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없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가서 아니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정화조가 아니라 학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네. 매립지까지 가야 돼요. 매립지까지 갔죠. 가서 형사들하고 대원들하고 전부 또 손으로 팠죠.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학 뒤에 있는 야산에다가 묻었다.
아니 뿌렸다는 거예요, 찢어서. 야.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경찰관, 전경대원 뭐 전부 쫙 일렬로 야산에 늘어서 가지고 3층봉으로 그, 찍었구나. 네,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자백은 했지만 물증은 없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기소가 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찰의 고문 때문에 자백을 했지 사실은 범인이 아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결국 미해결 사건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저는 너무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 또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보고 미제 사건 제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화성에 가니까 화성 사건이 미제 사건 되고 부천에 오니까 대형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럼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리고 이걸 어디 가서 텐데. 예, 배우거나 꽂힐 텐데 그래서 영국을 가시게 돼.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영국 가서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우신 겁니까? 가서 이제 영국을 가니까 이거 완전히 연쇄살인의 나라예요. 너무나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또는 수사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냥 저는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데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빨리 한국 가서 영국에서 배운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싶다. 왔는데 바로 그때 터진 게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 관내가 다 다른 경찰서 관내예요. 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접근했던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하나로 묶어보니 예, 연쇄살인 사건이 확인이 됐고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는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의 만삭부인 살인 사건.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의도했고 의학 전문가가 의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상 자세 질식사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네. 개념도 낯선데 근데 그 의사 만삭 부인 살인 사건 때 발견된 부인이 욕조 안에서 그렇게 목이 꺾인 채 질식사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분이 캐나다의 법의학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분이 법정에서 우리 국가수 법의관과 대결을 벌인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 법의학자가 결국은 이상자세 질식사가 아님을 입증을 해냈죠. 그리고 우리 과학사 요원이 아주 미세하지만 침실에서 혈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건은 침실에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쓰러진 부인을 목을 졸라서 숨지게 만들고 욕실로 옮겨놨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 다 하고 다 씻고 닦고 근데 그 사건 역시 끈질긴 과학수사와 수사끝에 국가수 법의관의 치밀한 이론이 결국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캐나다 법의학자를 이겨냈고 살인사건의 유죄 입증을 해냈습니다. 야. 아니 그럼 좀 그 혹시 관심을 가져야 할 미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 너무 가슴 아프고요. 네. 신정동 엽기 토끼 사건으로 맞아요. 지금 뭐 계속 지금 그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또 화성의 여대생 노양 피살 사건이라고 또 있어요. 그 사건 2004년 사건인데 너무 안타깝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경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허양 실종됐다가 피살체로 야산에서 발견됐던 사건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들마다 보면은 공통점이 일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거나 혹은 여성 대상 사건인데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네.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어린이 유괴 사건도 지금 그 사건도 단 근원 목소리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있죠. 그 범인의 목소리, 독특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죠. 네, 그 사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혹시 그 뭐 내 기준에 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저는 착한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요? 저는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크고 힘센 권력자가 뭐라 그러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아직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맞는 것도 많이 맞아봐서 저보다 뭐 싸움 잘하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가 않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은 저보다 착한 걸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저의 비도덕한 비윤리적인 점 이런 걸 지적하면
그거는 제가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아, 예, 참 또 좀 무서워요. 이 똑같은 질문에 우리 또 뭐 각자 이런 게 역시 이게 좀 유퀴즈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많이 느끼고 진짜 늘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뭐 마지막으로 내일에서 하나의 초능력을 좀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저는 그 엑스맨의 제비언가요? 그 프로페서 엑스. 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읽고 조종할 수 있는. 아, 조종까지. 예, 예. 범죄자도 전부 범죄 스탑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표를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되고. 아, 저기 그만 됐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뭐 실은 나중에 모르니까. 아니. 네, 실언한 것 같습니다. 유퀴즈. 네. 좋아요. 마지막 남은 퀴즈는요. 저희가 이제 라인업 퀴즈라고 나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네네. 나열하시면 돼요. 역사 문제 아니에요, 이거? 예, 예. 아, 역사 좀 약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 연도 이런 거 약해요, 좀.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십니다. 아... 야, 진짜 이게 참 안시성이 고구려 이건 분명한데. 고구려 당나라 강태종, 대동여지도 선조 시대임진왜란 문제를 보고 이런 걸 봐서 난 개봉 날짜를 지금 보고 있었네. 순간 자, 결정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시간은 좀 주시나요? 아니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안 나와서. 아, 가만히 있어봐. 자, 이제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5초의 시간 드립니다. 와. 자, 5, 4, 3, 2, 자! 예! 결정하셨죠? 5, 4, 3, 2, 자! 예! 결정하셨죠? 좋습니다. 자, 일단 안시성, 명량, 사도, 고산자, 대동여, 지도 맞추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말요? 첫 번째, 안시성 정답입니다. 와! 예. 하지! 자, 마지막. 고산자 대동여지도 1861년 정답입니다. 안시성은 645년 정답이고요. 자, 명량과 사도가 남았는데요. 아, 이게 틀린 망신인 거죠? 이거. 명량은 1597년 그리고 사도는요? 1762년 정답입니다. 예. 62년 정답입니다. 예. 오! 저 지금 뭐 출구 조사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현금을 이렇게 주세요? 바로 드립니다. 예, 아, 이제 뭐 현업으로 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